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킬코치 인스트럭터 키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여러분들 로우킥을 차거나 막으실 때 생각보다 잘 못 차겠고 또는 생각보다 잘 막지 못하겠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로우킥을 차거나 막는 데 있어서 그 타이밍과 방법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로우킥 공격과 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각각 공격과 방어는 내가 직접 행하는 거 그리고 상대방의 공격을 받았을 때 아니면 상대방이 무슨 반응을 했을 때 내가 취해야 할 동작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능동이냐 수동이냐 약간 이런 개념일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같이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로우킥 방어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이 카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로우킥 방어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설명들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바로 예시 영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셋업 후 공격 예시입니다. 네, 제가 주먹 먼저 세팅을 하고 투 바디 훅, 그 다음에 로우킥으로 투 바디로 먼저 시선을 빼앗아주고 로우킥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예시로는 네, 마찬가지로 투 훅, 로우킥 투 훅, 로우킥으로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앞서서 한 것과 같이 이제 주먹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로우킥을 같이 내주면 로우킥에 대한 적중률이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 예시도 주먹 세팅을 하고서 이제 로우킥을 하는데 처음에는 어퍼, 잽, 그 다음에 안다리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킥 페인트 먼저 준 다음에 그리고 잽잽 그리고 투 바디 로우킥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예시도 마찬가지로 투 훅 그 다음에 로우킥으로 연결을 하죠. 그 다음에 다시 안다리 로우킥으로 먼저 시선을 빼앗아주고 그 다음에 로우킥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상대의 반응에 맞춰서 공격하는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상대방이 원투를 치면서 들어올 때 바로 안다리로 받아버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예시로는 네, 우리 장주혁 선수가 그 광속 로우킥을 해줬는데 제가 원투를 칠 때 바로 광속 로우킥 짧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제가 앞으로 들어올 때 맞춰서 또 광속 로우킥 해주는 거. 그리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네, 제가 들어올 때 빠져주면서 광속 로우킥을 해줬네요. 네, 이렇게 상대방이 들어올 때나 아니면은 뭔가를 해줄 때 그때 로우킥을 해주는 게 적중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로우킥 방어예요. 로우킥을 보고 막는 겁니다. 로우킥을 보고 막는다는 건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정말 대놓고 찬다거나 그럴 때 로우킥을 보고 막을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이렇게 투스텝으로 들어오면서 로우킥을 차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미리 그 모션을 보고 막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시로는 네, 상대방이 이제 딥킥을 하고서 로우킥을 차줬는데 딥킥을 하고서 로우킥을 차줄 때 모션이 보였어요. 그래서 로우킥 차는 모션을 보고 제가 막고 나서 바로 후속타로 이어갈 수 있었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로우킥을 여러 번 차주게 되면 당연히 로우킥에 대해서 대비를 하게 되겠죠. 첫 번째 로우킥은 강하게 맞아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로우킥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로우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측 후 방어하는 로우킥 방어인데요. 이거는 언제 어느 타이밍에 나올 거라는 것만 대충 예상을 하고 미리 그 길목을 미리 방어하는 방어법입니다. 제가 안다리 로우킥을 하고 나서 안다리 로우킥이 실패하자마자 장주혁 선수의 로우킥을 방어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번에도 딥킥이 막히자마자 돌아주면서 바로 로우킥이 날아올 것을 대비해서 바로 로우킥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예시도 마찬가지. 안다리 로우킥을 피하고 난 다음에 바깥쪽으로 로우킥이 날아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다리를 들어주면서 커트. 그리고 네 번째로는 뒤로 빠져주면서 주먹 셋업이 나오니까 아, 이거는 로우킥이겠구나 하고서 뒤로 빠지면서도 그 로우킥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미리 들어주는 모습이었고요. 이 타이밍인가 하고서 올렸는데 안 나와가지고 한번더 올리죠. 네. 이 숙련자 예시는 네, 서로 이제 로우킥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할 때 로우킥 다리 모습을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로우킥 공격과 방어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렇게 살펴봤는데, 로우킥 공격과 방어에 대해서 약간 키포인트들만 찝어드렸어요. 뭐,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좀 여러분들의 경험, 그리고 많은 연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상황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은, 앞으로 뭐 시합을 하시거나 스파링을 하실 때 로우킥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공격하거나 막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이거를 꾸준히 연습을 해보시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 접목을 시켜서 여러분들만의 로우킥 공격 패턴과 방어 패턴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길코치 인스트럭터 K였고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